Times. 진짜 오랜만에 이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허리티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타백이 오랜만에 등장할 때가 되었어요. 이 헤리티지 H150은 여기 있습니다. 와, 아, 이 모델이.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헤리티지 얘기를 하려면은 브랜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1980년대 초반에 악기 시장의 불경기가 심화돼서 깁슨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때 83년도에 깁슨 CEO였던 마티 로크가 미국의 칼라마조 공장을 청산하고 내시빌로 옮길 것을 이제 공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시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칼라마조 공장에서 84년도에 마지막 제품을 만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내시빌 나 안 가겠다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깁슨의 플랜트 매니저였던 짐 듀얼루하고 JP 모츠, 빌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새로 설립을 했어요. 거기 칼라마조에 있던 사람들끼리. 그래서 85년도부터 그 공장은 깁슨 공장은 아니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타 생산을 하게 되었고, 깁슨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해서 헤리티지 기타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깁슨에서 갈 사람들은 가고 나는 못 가겠다,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깁슨이 아닌 깁슨의 유산을 잇는 헤리티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빈티지 악기를 신제품으로 만들자가 회사의 모토였어요. CNC 머신의 사용을 지향하고 수작업을 통해서 나무의 특성을 잘 살리는 제작 방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H150은 솔리드 바디 기타 라인을 대표하는 헤리티지의 플래그십 레스폴 모델입니다. 그래서 깁슨하고 같지만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깁슨에 대한 충성도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칼라마주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깁슨과 아주 가깝고 아주 먼 그런 그렇죠. 브랜드가 헤리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여기 칼라마주를 써놔요. 네. 네, 왜냐면 그게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네. 우린 내쉬빌 못 간다. 우린 칼라마주에서 하겠다. 그래서 깁슨과 이제 그 어떤 비슷한 교집합이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150을 저희가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정말 오래됐는데, 근데 이게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근사한 옷 입고 큰 무대에서 쳐보고 싶다. 아, 조금 더 내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좀 비싸게 느껴졌었는데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때도 9.8점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H150이 400이 안 됩니다. 오. 깁슨 가격 오른 걸 생각해보면은 정말 착한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399만원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H150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4.12kg로 꽤 무겁고요. 두께는 46에 아치탑이 약간 있어서 있어요. 51mm. 12프리티 뚤레는 82mm로 아주 두텁습니다. 탑은 컬리 메이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제뉴인 마호가니에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스탠다드 C쉐입 넥이고요. 헤리티지 브랜디드 튜너.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스트링은 엘릭서 사용하고 있네요. 엘릭서 옵티웹 010 게이지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제스카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세이머던컨 5구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락턴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깁슨과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가? 요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트윈 리볼브에 연결돼 있고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사실 한평생 깁슨 만들다가 만든 기타인데 비슷하겠지. 비슷하겠죠. 팬더가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굿. 굴러는 거 아니야. 잘 네. 굴러가야 기가 막혀. 헤리티지 좋아요. 네, 좋아요. 와우, 굿.
아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다가 한 줄평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 책에다가 깁슨보다 더 깁슨 같은 빈티지 레스폴의 왕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깁슨보다 더 깁슨 같은 헤리티지. 야 지금 그러니까 마샬로 바꿨습니다. 여기 네. 타겟팅 보면 또 재밌는 게 깁슨의 최근작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깁슨 팬들은 일로 가라. 아니, 글로 가야 이렇게 타겟팅이 나왔어요. 네. 그 좋습니다. 깁슨의 머피랩 같은 건 진짜 좋아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2010년대 중반에 이상한 짓들을 한 3년 4년 미친 듯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암흑기가 좀 있었죠. 똑같은데 그, 이름만 달라. 그때였으면은 다 헤리티지로. 그때 완전히 한 200만 원대 저가 정책 써갖고 발랐어야 되는데. 발 그럼 다 발랐을 텐데. 그러니까 아, 아쉽네요. 어우 소리 진짜 좋다 이거. 명료하고 단단하고. 진짜 빈티지 레스폴. 네. 힘 없을 땐 적당히 없고 세게 치면 튀어나오고요. 네. 오. 이렇게 간결한 소리 나는 게 참 드물어요. 약간 빈 소리도 나고. 네. 와 정말 말 그대로 빈티지함이 네. 느껴지는 사운드. 야. 아 올드 스쿨이야 완전. 차려야지. 아, 네, 네. 오, 이 좋다. 이거 아, 확 빨려준대. 예. 선생님이 좋아하실 예. 만한 레스폴이에요, 예. 헤리티지. 자, 듀얼리스. 아, 좋다. 아. 와. 야 이렇게 좋을 수도 있네요. 아 이거 원래 좋았구나. 레드라이고요. 선생님이 오와. 좋아하는 감성일 수밖에 없네요. 그럴게요. 아, 왜 이렇게 좋나? 아, 좋습니다. 야, 가 센터에다 놓고. 와, 이 우렁찬. 와, 이펙트 빨도 이상하게 잘 먹어.
완전 좋아. 와. 좋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와. 마샬 게이는 잘 먹겠죠, 이걸. 왔어, 왔어. 이야, 좋다. 이, 기타 이래야지. 야. 네, 좋습니다. 빈티지 레스폴 그 자체. 막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세련된 하이게인은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네. 근데 그 꺼끌꺼끌하면서도 풍성한 그 게인 양이, 이게 진짜 딱 그때 그 시절 감성에 그 빈티지한 레스폴 팬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 아, 그 70년대 록 밴드가. 네. 앰프 안 쓰고 라인으로 녹음한 소리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소리에 오버드라이브만 넣어가지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던한 계열의 하드락을 하실 분들한테는 게인이 좀 투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네요. 헤리티지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기타 100에 있는 이누 씨의 한 줄평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깁슨보다 더 깁슨 같은 빈티지 레스폴의 왕도. 네. 이렇게. 네, 저는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와서 A B C D E F G H. H는 G를 잇습니다. 공기 다음에 바로 했지. 참 신기하네요. 아. FGH야. 펜더 깁슨 헤리티지인가 봐. 좋습니다. 이렇게 깁슨의 뒤를 잇는 H 오늘 잘 봤습니다. 그거 참 그게 있나 봐요. 희한해요. J 다음에 K잖아요. 아, 그러게요. 재팬 다음에 코리아잖아요. 아, 희한하네. 그게 희한하네.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항상 라이벌이 붙어 있어. FG 붙어 있지. JK 붙어 있지. 난리도 아니죠 이거 지금. 이야 난리 났다 진짜. GH야. 아, GH. 제이가 FG만 강렬한 줄 알았더니 뒤에 H까지 붙었네.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첫 스쿼드입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 80. 야, 81 동점입니다. 81이면 이거 엄청난 엄청 점수네. 좋죠. 이게 이 놀라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운드가 33, 34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가성비가 15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성비가 15 이상씩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2, 11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커스텀샷급이니까 보통 13, 14 정도라고 했을 때 15, 16은 잘 나왔고요. 약간 옛날에 그 느낌 나요. 가성비가 막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잘 나온 건 아닙니다만 내쉬 처음 나왔을 때 내쉬 처음 나왔을 때 좋잖아요. 그런 느낌. 네. 사운드도 좋고 가성비도 좋았던 그 느낌. 좋습니다. 81점 오늘 H150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헤리티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네요. 네. G를 잇는 H 헤리티지였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